아침을 깨웁니다. 진유의 출발 새 아침. 방금 저희 YTN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만 17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신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에서 독거노인이 흉기장애한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사망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공익요원이 도시락을 배달하러 갔다가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4년 반 동안 정 씨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더구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자 노인들이 이렇게 목숨을 끊는 경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본격화되면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 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경우 이런 자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나름의 장기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 제목 기억하시죠? 하지만 이런 영화 제목이 정말 진실일까요? 우리는 노인과 약자가 편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찾고 있습니다. 신뢰 출발의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수 있었던 것은 악상이 떠오를 때마다 반드시 메모하는 습관 때문입니다. 최고의 음악을 위한 금단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예, 오늘도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가을은 아니에요. 제가 오늘 파카를 입고 나왔는데. 네. 너무 추워요. 장난 아닌데요? 네. 예. 이런 추운 겨울. 이제 네. 본격적인 겨울의 화요일 아침인데요. 오늘의 카피는 뭘까요? 오늘 카피는요. 예. 쩐의 전쟁. 쩐의 전쟁. 예, 이게 사치 시장을 다룬 드라마 제목이었는데요. 영어로 있었죠.부터 본격화된 네. 국회 예산 공방, 쩐의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그렇죠. 근데 뭐 막말도 하고 뭐 그러는 모양이에요. 막말하면 네. 돈이 좀 나옵니까? 예, 쩐의 전쟁이 네? 원래 블랙마켓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국회 예산, 사실 이제 2015년도 정부 예산안인데요.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국유재산관리기금 감액심사의 적정 여부를 따지던 자리인데요. 이 야당 간사 이춘석 의원이 기금은 따로 논의하자 이런 얘기를 했죠. 예. 여기 이제 여당 김진태 의원이 그만하라 며 책상을 쳤습니다. 이 새정치연합의 강창일 의원이 조폭이야 가만히 있어 건방지게 저 XX 깡패야 이게 지금 막말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 김진태 의원은 참 예의 바르시네요. 욕설이나 하고. 아니 어떻게 저런 양아치 같은 소리를 해. 지금 이게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근데 이제 강창일 의원은 예. 나이가 굉장히 좀 연세가 있으시죠. 의원보다는 네. 많으시죠 굉장히. 예. 그래서 지금 뭐 정부 예산안을 이제 지켜보려는 여당 그리고 이것을 감액하려는 야당 해마다 벌어지는 이제 대립각이긴 합니다만 올해는 시작부터 서로 조폭 깡패 양아치 이렇게 시작을 했으니 참 그 오래전 개그 유행어가 생각이 납니다. 잘 될 턱이 있나. 이야, 참 정말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시네. 예. 옛날 개그인데. 옛날 개그인데. 근데요. 그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사실은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네. 이제는. 예? 또 스스로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스스로 근데 그렇게 만들고 있고 국민들이 바라보고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지금 근데 그 예산안 내용 중에 핵심쟁점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막말로만 자꾸 이제 언론에 회자되는데 예. 중요한 건 살림이죠. 가계부 내용이 이제 맞아야 예. 되는데 현재 정부는 내년도 376조에 이르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9조 6,800억 원이 이제 늘어난 예산안에 대해서 예. 감액심사를 벌이는 겁니다. 예. 총액을 맞추는 목표로 가는 거죠. 그리고 여당의 관점은 법정 시한입니다. 12월 2일 이것을 준수하는 것이 목표다. 야당은 시한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다. 예. 특히 이제 민생복지가 마지노선이다. 아까 오프닝 멘트도 이제 너무 가슴 아픈 사건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예. 그래서 지금 이 야당의 카드는 사자방 국조.
이 사자방 국조가 전임 정부 일로만 생각을 하는데 유지보수 예산이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들을 어쨌든 깎아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당은 이제 공무원연금 개혁안, 대통령은 연내 통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주로 쟁점을 만들어서 싸우고 있는데 네. 마지막에는 원내대표들이 빅딜 할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이건 좀 두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은 전임 정부의 후속 예산, 4대강 예산이 연간 5천억에서 1조 정도 이제 들어가는 예정이고 네. 해외 자원 외교도 뭐 이제 문제가 터진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게 한 번에 40조가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10년 이상 기다려야 수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들 다 깎겠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의 박근혜 표 예산. 예를 들면 이제 창조경제 예산이 대표적인데요. 8조 이상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깎아내서 5조 이상 재원을 마련하면 무상급식이라든가 또 무상보육이라든가 정부가 추진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복지로 이제 이 돈을 모아라. 이제 이런 지금 기류가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지금 쟁점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기재위 내에 조세 소위. 지금 여기에 무려 230개 법률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는데요. 예. 다 이제 세법 개정안들입니다. 예. 여기서 쟁점은 여당은 지금 담뱃세 인상안. 올해 제일 뜨거웠죠. 근데 야당은 담뱃세를 국세로 하는 것은 반대다. 이런 입장을 펼치면서 이보다는 먼저 부자감세. 부자감세도 이제 내용을 구체화하면 예. 법인세의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 복원 예. 18%로 올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요. 이 야당도 말해요. 창조경제 예산 같은 거 다 깎는다 그래놓고서 또 나중에는 그런다고요. 왜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키냐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니 돈 없이 어떻게 공약을 지켜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내가 야당한테 좀 얘기하고 네. 싶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요새 같은 때는 그냥 지역 그 국회 복도에 말해 꽉 차거든요. 네. 민원이. 민원입니다. 뭐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은 깎지 말아주세요. 그렇죠. 지금. 산하기관, 정기기관 네. 지금 뭐. 하루에 100건씩 민원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요새는요. 국회 주위에 차대기가 불가능해요. 예, 그 정도예요. 예. 그 와중에 지금 재밌는 게 지난주 후반인데요.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네. 이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정무위원장인데. 어제 그, 네. 보셨어요? 아니요. 본 게 아니고. 저 박상병 그 박상의 워스트 베스트에서 네. 워스트로 꼽힌 분입니다. 워스트로요? 예, 베스트가 예. 아니고 아 베스트를 꼽을 이유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근데 뭐냐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람보다 나쁜 점만 있는 거 아니니까. 6.25 전쟁 때 이 항공에서 벌어졌던 이제 일인데요. 장진호 전투 기념비 건립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다. 네. 우리나라 이 저 6.25 전쟁을 우리가 회고하기 위해서 그래서 박 처장 나름의 수건 사업이었던 모양입니다. 아 그리고 예산 처장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럼요. 근데 이 3억 원이 이제 삭감된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무위원장을 찾아가서 문증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예. 고성을 질렀는데 예, 각 기관마다 신규 사업이 지금 간당간당 하니까 다 이제 이런 그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정부 기관장이 여당 의원 그것도 이제 이 상임위원장을 찾아가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일파만파 논란이 됐죠. 또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창조과학부 네. 발탐사 예산 410억이 있는데 이 참여정부 시절에 세운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 우리도 우주 개척하기 위해서 달에 착륙해야 한다. 근데 이걸 당긴 거죠. 한 6년 정도 당겨서 2017년에 발탐사 궤도 비행을 하겠다. 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 아니, 예, 나로호 그, 네. 지난번에 발사두고 러시아 통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 번 또 연기하고. 여러 번 연기하고 네. 실패하고. 맞습니다. 한번 쏴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을 한번 쏴볼 정도의 예산 아니잖아요. 410억이라면. 그렇죠. 무상급식도 못하겠다 그러고. 네. 지금 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물론 달에 가면 좋죠. 네. 달에 가면 좋은데. 떡이 있을까요? 달에 가면 좋은데. 네. 달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를 해야죠. 맞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참 이 자잘한데 뭐 이 저 건립비 3억 또는 뭐 달 탐사 410억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저기 이제 섞여 있는데요. 이것들을 야당은 이게 급한 거냐 하는 이제 추궁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근데 인공위성 우리가 자체적으로 쏘지도 못하는데 2017년이면 3년 후인데. 3년 후입니다. 어떻게 달에 갈 수 있어요? 나 진짜. 아니 저는 무식하니까 과학적이 아니고. 저는 달려갈 수 있다면 410억이 아깝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때 가서 저도 그래요. 네, 어떨까 네. 싶은 거죠. 다 외국 기술로 쐈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험하니까요. 외국 기술로 쏘면 410억 가지고 안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이 담양 펜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서울 시내에서 이제 고독산 원인 네, 네, 네. 발견된 문제도 있는데 네, 그렇죠. 이 바베큐장이 불법 건축물임을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보험도 들어있지 않았다라고 경찰은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이 최 씨라고 이제 알려진 실소유주. 부인 명의로 돼 있는데요. 예. 왜 조사하고 수사하지 않느냐 질타가 많이 쏟아졌고요. 결국 경찰은 18일에 이 부부를 소환하기로 이제 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모든 추세가 돈과 생명의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 다 사욕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우리가 세월호 관련해서 안전이 중요하다. 이게 결국은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다시 살인사욕이 결국은 안전을 다 위해하고 있는 사건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소식은요. 여야 합의로 속칭 송파 세모녀법 이거 하나 통과됐다는 소식이 오늘 조금 이제 이 안도의 한숨을 쉬게 한다고 할까요? 네. 또 다른 뉴스 어떤 게 있습니까? 수능이 이상하게 8번 문제 징크스가 생겼습니다. 1년 내내 끌다가 이제 뭐 이 영어를 주겠다. 몇 번이에요? 영어 25번인가 그렇습니다. 25번.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 시끄럽다가 네. 지금 이번에 1년 밀려서 구제해줘야 되고요. 네. 줄소송이 이을 전망인데 네. 이번에는 이제 생명과학 2. 8번 문항에서 이제 진정이 쇄도하고 있는 거죠. 영어 문제도 그거 만만치가 않아요. 영어 네. 같은 경우에 지금 AP로 안 나눴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모두 봤을 텐데 교육과정평권 그 저는 있잖아요. 그 파스타 중독증이 어떤 그 이게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번 국정감사 때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담당하는 데죠. 3년 6개월 동안 특정 파스타 업체에서 8억 2,253만 원의 법인카드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맞습니다. 교육과정평가원 직원 한 명당 203그릇의 파스타를 먹은 거. 이 정도 되면 파스타 중독증입니다. 그러니까 파스타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문제가 이상이 생긴 거죠. 8번도 까먹고 가만히 있어. 그게 작년이었나? 이런 증상이 나오지 않나? 네, 파스타 관련으로는 생명과학은 관련이 있겠네요. 아니, 파스타뿐. 네. 이게 기억상실증이에요. 아니, 세계지리 문제가 얼마나 있다고 지금 애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로 이 관련해서 네. 그 일제기 시간이 마감이 됐고요. 24일에는 평가원에서 이 오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이제 권위 있는 평가를 내려서 어떻게 구제하겠다. 이 방법을 결정해야 되는데 예. 작년처럼 정말 이 소송에서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뒤집혔는데 1년 동안 끌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이들 인생이 어떻게 돼요? 무책임한 사람들이죠. 파스타만 먹고 말이야. 맞습니다. 지금 많게는 3년 6개월에 2,253만 원의 파스타를 먹습니까? 자, 파스타를 과도하게 먹은 데 대한 부작용이 예. 지금 입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능 문제 빨리 좀 바르게 시정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교정해야 될 것이 한국 교육과정평가는 교육부 소속이 아닙니다. 국무총리사는 인문경제 연구원 소속이기 때문에 다른 국책연구기관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교육부가 감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네. 이거 교육과정평가원을 해체해가지고 뭐 교육부 산하에 다른 기관을 만들든지 맞습니다. 여기서 국가 시험을 다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미국의 시험 제도를 우리가 따온 건데요. 예. 미국은 교수들이 이제 저 자체적인 민간 기구를 만들어서 이 문제 은행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닌 방식이어서 출제는 교사가 하고 결국은 어쨌든 출제는 교수들이 하고 교사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그런 방식이어서 70대 30일 정도 될 거예요. 6대 4나. 어떻게든 어떻게 문제 수습하는 한번 시정이 볼까요? 필요합니다. 이거 이런 식의 2년 연속 뻔뻔스러운 짓 한다는 건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2년이 아니고 해마다 오류가 나오기 때문에 시스템 개혁은 필요합니다. 어쨌든 파스타 중독증.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들을까요? 파스타 관련 노래는 아니죠. 전의 전쟁이잖아요. 네. 카피가. 예, 왁스의 머니 들으시죠. 머니 문제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최영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따서.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운을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운 따뜻하고 심이 한편합니다. 따사로운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운 단열재 전문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로운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로운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매직증 1600-6773. 신일의 출발사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높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내가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게 희망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따뜻한 구름돌 같은 사람. 희망투기부터 신용보증기금, 대한민국 중소기업의 소중한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기업이 행복한 세상, 알루 크리에이터 신용보증기금이 함께합니다. 신일 출발 새 아침. 신일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 101로 인터넷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가 할 때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포르덴트 접착크림 아시죠? 관리를 붙여주는 접착크림이요. 이번에 무료로 샘플을 나눠준 겁니다. 080-901-4100으로 전화를 주십시오. 080-901-4100. 이제 폴리덴트로 자신있게 먹고 말하고 웃으세요. 폴리덴트 글라스스미스 클레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혼부부에게 집한채 공급정책을 놓고서 여야가 뜨거운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무상이라는 단어로 본질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여당은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다. 지금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죠. 해당 정책 직접 발표하신 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연결합니다. 홍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는 게 임대주택 준다는 거죠? 그죠? 제공해 준다는 거. 그죠? 네. 그 신혼부부가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요. 예. 정부가 이렇게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을 해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합리적 가격이라고 지금 홍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얼마예요? 지금 민간에서 주택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대개 시중 가격의 한 70, 80%에 예. 지금 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보니까 정부가 자금 지원을 좀 해준다고 한다면 예. 이런 그 시중 가격보다 한 70% 정도의 주택 공급이 충분히 가능하다. 임대주택 공급이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저금리 시대 아닙니까? 예. 정부가 상당한 그 저리 자금을 심지어 뭐 대재벌 기업에게도 대출해주고 이러거든요. 저리 예. 자금을요. 예. 그러면 이런 자금을 서민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홍 의원께서 계산하시는 바로는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뭐 일단 정부가 그 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공급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예. 그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직접 집을 짓는 방법도 있고요. 예. 현재 있는 주택을 이제 사가지고 그걸 예. 다시 전세나 월세를 주는 방식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이제 뭐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새로운 방식의 그런 대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 자금 지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예요 그게 대체? 생각하시는 금액이? 아, 저는 이제 목표를 현재 그 신혼부부가 한 25만 쌍이 1년에 결혼을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역순을 해보면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안정될 때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 그 임대주택을 정부가 마련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형편이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면 10만에서 15만의 신혼부부에게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 주택을 마련해 주는 거니까 한 전체적으로 한 100만 원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러면 그게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100만 원을 목표로 삼고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뭐 한 1년에 뭐 한 채도 좋고 만 채도 좋고 이렇게 예, 예. 얘기를 한 거고요. 예. 그래서 첫 번째 첫걸음으로 금년도에는 3+2 정책이라고 해서 임대주택 3만 호 그다음에 이제 그 임대 대출 지원이요. 대출 지원 예. 2만 호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3만 호 하면 그 국민주택기금에서 현재 있는 자금을 한 3조 원 정도 갖다 쓰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3조 원이죠 이게 그러니까. 네네 첫, 그렇습니다. 첫 해, 시행 첫 해만 3조 원. 그럼 그다음에도 그다음에도 네. 이제 3조 원. 그죠?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3만 호면 이제 3조 원이고요. 예.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국민적 예. 공감대가 일어나서 좀 더 이거 지원하는 게 좋겠다 이러면 이제 뭐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요, 이거 일단은 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무상은 아니다. 저도 거기에는 공감을 합니다. 진짜 이게 자꾸 여당에서 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네. 네, 좀 그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죠. 저도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그러면 무상이라는 얘기가 나오게끔 이름을 이렇게 지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 표현은 틀린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자면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마치 공짜로 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 이거는 잘못된 이름 네이밍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 이거 저희가 이걸 뭐 당론으로 채택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의원들끼리 모여서 포럼을 구성한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의도는 신혼부부들이 집 한 채씩을 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와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모임이다. 예. 그것을 선도하는 모임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포럼에 우리가 목표를 그렇게 삼은 거죠. 그 목표를 네, 가지고 예. 얘기하는 의원들끼리 모여서 저희가 발표회를 가졌는데요. 예, 예, 예. 그 발표회에 오신 분들은 아마 다 그 공감을 하셨을 건데 그 단순히 이름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정시 민주연합이라고 하는 그 정치 정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걸 뭐 공약처럼 생각을 해서 그런 오해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 이 이름부터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자꾸 무상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신청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예?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무상 논란은 없어질 겁니다. 그 무상의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네. 저희가 지적한 것은 지금 저출산의 심각성을 저희가 지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출산이 지금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1.3이요. 그러니까 네. 국가가 지속하려면 그 인구가 유지되려면 2.1이 돼야 됩니다. 네. 그 여성 한 분이 그 낳는 이제 아이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1.3이 13년이나 지속되고 있고요. 예. 지금 국가적 재앙이 이미 눈앞에 와 있습니다. 예. 이게 뭐 미래에 올 일이 아니고요. 예. 그래서 국가 존망의 문제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을 마련해 주는데 온 국민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절박한 심정이 담겨 있는데 예. 그 초저출산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놓고 나서 보면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바라본 데는 예. 거기를 보지 말고 지금 국가적 재앙, 국가 존망의 문제가 걸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 다시 한번 다시 들여다보자. 정말 신혼부부 아니라 이 신혼부부들에게 우리가 그냥 매일같이 가서 뭐 문제 없냐고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온 거 아니겠느냐. 예. 이런 절박한 심정을 담았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좀
알겠습니다. 예. 근데요, 일각에선 집 준다고 아예 낫겠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물론 집은 중요합니다만, 그 집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다.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그럼 뭐, 충분히 동의하고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지금 초혼 연령이 29.6세입니다. 여성 초혼 평균 연령이요. 예. 절반 이상이 30세 이상이 결혼을 한다는 거고요. 예. 아시겠지만 뭐 그래서 우리가 35세 이상은 고령 산모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산부인과 가면은 걱정을 많이 하는 산모들인데요. 예. 이 산모의 비중이 지금 20%나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건강하게 아이를 둘 이상 키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 초혼 연령을 한 2, 3세를 낮춰주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삼고 있고요. 예. 실제로 그 젊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예. 한 40%, 42%가 이 결혼 비용, 주택 비용 때문에 결혼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뭐 보육의 문제, 그다음에 뭐 일자리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결혼을 하는 이 첫 번째 관문, 그다음에 가장 그 어려운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는 이 주거 비용을 좀 낮춰준다고 한다면 젊은 분들이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을 늦게 하는 문화입니다만은 주거 비용이 낮으니까. 의외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부모 도움 안 받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뒀습니다. 그 유럽은 제가 10년 동안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유럽과 단순 비교는 안 됩니다. 그건 주거비용의 문제가 아니고 유럽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할게요. 이 유아원부터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정부가 무료 아닙니까? 그리고 네네. 두 번째는 사교육이 보편화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만 13세까지인가요?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상관없이 아이들 약이라든 치료가 무료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거기는 집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지만 우리나라는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나라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집도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육비라든지 애들 키우는 거 사교육비 줄줄이 걱정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그 하나의 단계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은 거고요. 예. 이 초저출산율이라고 하는 국가적 재앙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이제 지혜를 모아보자는 얘기고요. 정부와 예. 여당은 책임 있는 그 공당으로서 그다음에 책임 있는 자세로 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저 9774님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나요? 신혼부부들에게 주다 보면 정말 집이 필요한 주거 불안정 계층은 어떻게 하나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것도 이제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문제 때문에 정당들이 선거 때마다 공약을 합니다.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총선에서 매년 20만 호 임대주택 공급한다고 공약을 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임대주택 11만 호, 주택을 5년간 20만 호를 또 공약을 했는데 예. 그게 지금 뭐 전혀 안 지켜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얘기는 그런 공약만 제대로 지켰어도 예.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신혼부부들하고 상당히 혜택을 받았을 건데 예.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신혼부부들이 일단 시급하니까 저는 뭐 기존의 정부의 그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 플러스 알파로 신혼부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이제 피해를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또 하나의 효과는 신혼부부들 마을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제 보육의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 신문에, 그러니까 언론에 이렇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것도 물론 또 잘못된 보도일 수도 있지만, 한 월세가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된다. 그 지금 우리 홍 의원님 생각으로는 그 정도 선으로 월세를 내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는 다양한 주택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20, 30만 원짜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방 한 칸에 뭐 부엌 하나 조그만 거 딸린 이런 가구들이죠. 예. 그다음에 공용 공간이 좀 있는 이런 가구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민간의 그 주택협동조합에서 찾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괜찮지만 뭐 조그만 한 10,
5천만 원 정도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리고 네. 5년 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죠? 5년을 기준으로 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이의 상황에 따라서, 10년까지 연장하는, 뭐, 이런 정도의 좀. 아기가 없으면은 나가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아기를 막 키울 때, 또 이사 다니기 그러고. 아, 아기 어때요? 어떻게 해요? 아, 글쎄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뭐,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따져보진 않았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사정치 민주연구원입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연결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건보, 건강보험료 얘기부터 해볼까요? 예? 그렇죠. 네. 일부 재외본포들이 건강보험료 내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치료 후에 보험 혜택을 누리고 출국한 일이 많다. 많죠. 이거 차단해야 됩니다. 이거 특히 미국 쪽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은 맨 땅에 박치기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미국 쪽에 사는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유럽은 안 그래요. 오히려 네. 유럽 가서 고치지. 예. 미국은 의료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 이제 약을 사먹는데, 보험복지부도 네.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장기치료 제외국민 및 보험 적용 기준 이제 고시 개정을 이제 한다고 하고요. 네. 아마 이게 국민 여론 듣고 시행이 되면 연말부터도 바로 시행에 돌입한다고 하는데, 핵심은 이제 허점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이제 허점이 뭐였냐? 그동안에 왜 이런 게 가능했냐 보면은요. 현재 제도를 보면은 이제 제외국민 동포입니다. 동포들이 입국한 그렇죠. 날로부터 국내에 3개월간 머물면서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면은 일단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로 지역간제 자격을 취득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뭐 떠나가지고 2년, 3년 있다가 다시 한국에 옵니다. 그러면 입국한 날로부터 병원 찾아가면 과거에 그 3개월 내고 자격 취득한 그 조건으로 바로 보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 좋으시네. 그러니까 뭐 큰 틀에 말하면 3개월째 보험료 내고 이제 한국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의 이 의료보험제도 정말 좋거든요. 예, 맞아요. 다 누리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겠다 얘기가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또 지금 건보재정도 굉장히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바꾸겠다 이런 건데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최초 한국에 오는 사람은 그 3개월간 이제 치료를 하고 3개월간 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나갔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옵니다. 예. 그때 또 한 번 그 전에 최초에는 3개월이 아니라 추가로 3개월치를 또 내야 되는 겁니다. 3개월치를 하면서 3개월. 그래야만 건강보험 혜택을 줄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예. 만에 하나 일단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거 수술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제외 동포가 이 3개월치 내고 나갔다가 2년 있다가 다시 들어왔다. 그럼 그 2년치의 건강보험료를 한 방에 내라. 그러면은 두 번째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이거 혜택 바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제도를 고치게 된 건데요. 그 2013년에 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던 제외 국민이 이제 한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2009년에 보니까 한 4만 명 정도거든요. 네. 최근에 한 두 배 정도가 늘은 거니까 네. 이 이제 동포들도 아는 거죠.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가 좋아서 살짝 들어갔다가 혜택을 받고 가야 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럽 경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의료보험으로 커버가 되고 우리보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이분들은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의료보험이나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보면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거든요.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좋고 그렇죠. 유럽보다는 좀 떨어지고 이런 상태인데 어쨌든 형평성과 우리 건 뭐 이탈 나오는데 그거 고려해가지고 사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국민 여론 수렴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더 강하게 해라 이런 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거보다 수준은 낮춰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연말 정도에 아니 세금도 안 내고 제 외국에 사는 분들이요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세금 안 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뭐 이런데 혜택만 가져가려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좀 너무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예, 말씀하시죠. 네, 아니, 시작하시죠. 예, 아베노믹스 말이에요. 네. 이게 심상찮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거는 누가 봐도 심상치 않게 돼야지 정상이에요, 이거는. 예. 그렇죠. 저도 이제 올 것이 왔다. 이게 이제 와요. 이게 핵심이 이제 엔화를 무진장 찍어내면서 네. 경기 살리겠다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고,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어떻게 종이돈 찍어가지고 경기를 살립니까? 가장 큰 건 이래도 경기가 안 살아나면 어떡할래? 이런 거였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 어저께 일본의 이 3, 4분기 7월에서부터 9월달까지 GDP 잠정치 발표됐는데요. 마이너스 1.6%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커녕 1.6% 오히려 축소가 됐다는 건데 전분기요. 그러니까 2분기, 2, 4분기, 4월에서 6월달에도 마이너스 7.3%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마이너스 성장. 이번에도 뭐 폭은 줄었지만 감소폭은 또 마이너스 성장.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더블딥이거든요. 더블 마이너스. 근데 이제 뭐 일본 내부에서는 아마 4월 달에 소비세라는 거를 이렇게 슬쩍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풀어주면서 일본 재정을 위해서 소비세도 올렸는데 한 5%, 8%로 인상한 게 실영향이 큰 것 같다. 왜냐면 가게들이 소비 줄이고 뭐 내수 죽으니까 기업 투자도 안 하면서 이렇게 GDP 성장이 떨어졌다 이런 건데 결국은 이게 이제 올게 온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엔저 효과 많지 않았습니까? 환율 떨어져, 환율 같이, 엔화 같이 떨어지면서 막 일본 기업도 승승장구하고 주가 거의 폭등했거든요. 근데 어제만 봐도 주가 폭락하고 3% 이상 급락했으니까 이러다 꿈이 깨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거 그러면은 아베가 이런 거 알고는 있지 않을까요? 아, 뭐, 근데 이 아베가 행동하는 게 아주 상식밖에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예. 진짜 알까?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근데, 예, 대처 방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올 4월에 일본 소비세를 한번 올렸는데, 재정이 진짜 엉망입니다, 일본이. 그래서 내년에 한 번 더 소비세를 올리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가 소비세를 올리면 안 되겠다. 국민들이 너무 좀 방 크고 소비 안 되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역설적인데 말이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일본 이제 중앙은행 BOJ라고 하는데 한 번 돈을 더 풀자. 한 번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풀어보자. 좀 이런 말이죠. 이런 상식밖에 역설적인 이제 행동을 할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진짜 문제가 많은 게요. 엔저하면은 분명히 일본 기업들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출할 때. 근데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내수에는 정말 악재입니다. 물가 상승이 올라가거든요. 게다가 일본이라는 나라도 원재료는 수입하게 되는데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 원가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뭐 신종 효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일급 올려주면 뭐합니까? 이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실제 임금 상승 효과는 없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아베노믹스 이 엔화 뿌리기 엔화 끌어내기가 좀 한계인 것 같은데 오늘도 한번 일본 주식시장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였습니다. I started this war killing Germans in Africa. Now I'm killing Germans in Germany. 역사를 바꾼 그들의 불가능한 전쟁이 시작된다. 브래드 피터, 로건 레몬, 퓨리. 11월 20일 IMAX 대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백년의 편지 써보셨나요? 지금의 마음을 영상이나 음성 편지로 보내주시면 정해주신 미래의 날짜에 전해드리겠습니다.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을 전하는 SK텔레콤 100년의 편지. 지금 티스토어에서 다운받으세요. 신일의 출발사 지금 2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